지금처럼 외식이 흔하지 않던 시절 자녀들의 졸업식 날 중국 음식점에 가면 부모를 따라 외식하러 나온 졸업생들이 눈에 많이 띄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학교 다니느라 고생했다며 모처럼 부모님들이 짜장면 한 그릇 내는 날이 졸업식 날이었던 것이죠. 급속한 사회 발전으로 세대별 문화 격차가 큰 우리나라. 세대별로 짜장면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어렸을 때 짜장면 먹기 힘들었죠. 동네 장날 아버지 따라 나와서 한 그릇 먹는 게 유일한 거였고. 그 백일장 당선됐을 때 아버지가 사주신 최고의 사치 음식. 그래서 애기들 자전거 타고가지고 아빠가 타고가지고 가서 짜장면 먹고 오는 게 제일 큰 외식이었어요. 중학교 졸업식 때 그런 때는 짜장면이 아주 큰 거라 그랬지. 그때는 짜장면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생활이 어려워서 못 먹었지. 이렇게 평소엔 잘 못 먹어. 같이 많이 모였을 때 주로 시켜 먹는 편이에요. 특히 이사가서 사무실도 옮겼거든요. 정기적인 밥만 먹다가 밀가루 음식이 생각나는데 그때 역시 짜장면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시방에서는 라면이 최고고 공장에서는 짜장면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다들 남겨서 먹으니까 마음에 와 닿았어. 짜장면이 30년 전에 말은 최고. 그때 짜장면을 지금도 잊지를 못하지. 짜장면에 대한 이야기 속의 과거를 회상하며 남녀노소 모두 짜장면이란 이름으로 추억에 잠겨봅니다. 짜장면에 대한 추억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정도로 짜장면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편하게 즐겨 먹는 대중음식으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짜장면이 어떨 때 가장 생각나시나요? 그냥 배고플 때 먹고 간단히 먹을 때? 비 오는 날 TV 프로그램에서 짜장면이 예. 맛있게 먹는 게 나올 때. 최근 통계청 이 나라 지표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중식시장의 규모는 2조 3천억 원 이상으로 전체 외식시장에서 4.07%를 점유하고 있고 하루 평균 짜장면의 매출은 전국에서 700만 그릇이 팔린다고 합니다. 본래 짜장면은 중국에서 유래된 음식으로 산둥반도에서 토속 면장을 볶아서 만든 국수가 짜장면의 시조라고 하네요. 장을 볶는다는 의미에서 명명된 짜장면은 실제 중국에도 존재하지만 한국의 짜장면과는 모습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짜장면은 춘장을 볶다 물을 넣어 짠맛을 연하게 풀어주며 양파와 양배추 등 야채를 듬뿍 넣어 전체적으로 단맛이 나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짜장면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짜장면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판매되기 시작한 곳은 1905년 개업한 인천의 공화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공화춘이 있던 자리에는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짜장면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짜장면 박물관이 개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짜장면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짜장면의 중국식 발음은 짜장미엔인데 짜장미엔은 짜장미엔에서 짜장면으로 발음하기 좋게 자연스레 변해왔습니다. 짜장면, 자장면. 어떤 게 표준화일까요? 이전에는 자장면 한 가지만 맞는 표기라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2011년 8월에 짜장면을 비롯해서 생활 속에 흔히 쓰이는 복수 표준어 39개를 새롭게 표준어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은 자장면, 짜장면 두 가지 표기를 다 쓸 수 있으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이든지 편하신 것을 골라 쓰실 수 있습니다. 짜장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대중음식입니다. 보통 중국집에 짜장면 종류는 몇 개나 될까요? 4개? 4개? 4, 5개? 3개 정도? 3, 4개 정도 되지 않나요? 5개, 6개. 4개? 4개? 제가 알기로 한 서너 개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집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각자 중국집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약간의 뭐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한 7, 8가지는 다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7, 8가지?
정도 만들어서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일곱 개나. 짜장면의 종류가 그렇게 많았던가요? 그럼 짜장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옛날 짜장. 옛날 짜장은 예전부터 많이 조리하던 방식이라 옛날 짜장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장이 발효된 상태 그대로 콩, 밀가루 등 원재료와 춘장을 넣어 재료의 본래의 맛을 그대로 살린 음식입니다. 다음은 간짜장. 옛날 짜장의 방식에 물을 넣지 않고 건더기만 볶아 만든 음식으로 중국말로는 깐이라고 부르는데요. 깐은 중국말로 마르다라는 뜻으로 춘장에 물을 넣지 않으며 채소를 옛날 짜장에 비해 배로 넣어 물기가 적고 좀 뻑뻑한 느낌의 맛을 냅니다. 다음은 유니짜장. 유니짜장은 옛날 짜장보다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유니는 중국말로 고기를 다지다라는 말로 고기를 다진 짜장에 채소를 다져 넣어 부드러운 맛을 내는데요. 중국식 코스 요리를 먹은 후 간단하게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유슬짜장. 유슬은 중국말로 고기를 채 썬다라는 의미로 역시 옛날 짜장과 같이 고기와 야채를 채 썰어 볶아 만들며 유니 짜장보다 씹히는 맛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은 삼선짜장. 해물이 많이 들어간 짜장으로 세 가지 이상의 신선한 해물을 넣고 만들었다고 하여 삼선짜장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해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맛의 생명이며 해물을 살짝 데쳐서 조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쟁반짜장. 삼선짜장과 조리 방법이 비슷하며 조리 후 후라이팬에 뜸을 들여 면에 짜장의 소스를 흠뻑 배이게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쟁반이란 이름에서 말해주듯이 2인 이상 다수가 나누어 먹는 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짜장. 춘장이 아닌 두반장을 이용해 만든 짜장으로 고춧가루, 고추장, 고춧기름을 사용해 빨갛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 짜장과는 다르게 보기에도 빨갛고 맛도 매운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완벽한 맛 짜장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추억의 아이콘으로 늘 함께하길 바라봅니다.